태어나셨습니까? 네, 정말 여기 온 무더운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5절까지 있는 말씀. 예.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를 많이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면 그것은 어떤 자비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의 무엇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아.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예. 우리의 의로운 바 행위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만약 하나님에게 뭐가 없었다면 긍휼하심이 없다면 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그 긍휼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왜 불쌍히 여깁니까?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불쌍히. 불쌍히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불쌍히 여겨졌다는 말은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나왔다는 것. 사랑이 없다고 불쌍히 여김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았다. 뭐를? 사랑을 베푸셨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자비로 또 동정을 베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 속에는 자비와 동정이 들어있죠. 오늘 우리가 가정책을 배우는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뭐가 없는 표현입니까? 사랑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죄와 그런 험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말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롭고. 은혜롭고. 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온 무리들을 모으시고 설교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참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본래 긍휼이 별로 없어요. 냉정합니다. 네. 우리 산상보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보험은 2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2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사람의 마음은 한 데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동료 인간에게 불쌍한 마음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나타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을 베푸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일까요? 여기에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자비와 용서의 정신이 나타내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자비도 없고 냉랭하고 동정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동정과 자비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요. 성령이 나에게 그와 같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아,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걸 행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과 자비심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인간에게 뭐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까? 자비와 동정.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모든 원인이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동정심이 매우 없다고 하는 사실. 동정심이 참 없어.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구한테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왜 동료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동료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변명과 이유는 좀 다르죠? 이유는 뭡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변명은 어떤 사실을 구차하게 설명을 해서 변명과 이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동경심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빚진 달란트. 예, 몇 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잡아다가 네 아내와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어떻게 해요? 갚아라.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어떻게 하랴?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종이 다 갚겠다고 하니까 용서를 해준 겁니까? 불쌍해서 용서해 준 겁니다. 이 종은 그것을 다 갚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변명이고 사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갚을 수가 없었는가? 제가 이 1만 달란트를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것을 당감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100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갚으라. 갚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다 걸어 그 종이 사정을 하고 했지만은 그를 어디다 갖다 붙였어요? 옥조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어떻게 하라? 너도 너 빚진 자에게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거늘 너는 그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를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옥조를 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감 있도록 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십니까? 제가 좀 그것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좀 뽑아왔어요. 한 달란트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그 돈간이 빚진 거는 100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번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는 100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때 당시에 백 데나리온은 며칠분의 일당입니까? 석달 열흘 100일분에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계산을 대면 5만원을 치면 일당이 여자 임금 5만원 쳐도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만약 10만원을 치면 100일분은 얼마예요? 1000만원. 그런데 그 1000만원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옥션인데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고 말이야. 6만 데나리온인데 그것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만 데나리온. 6만 데나리온은 6만 1의 품삯입니다. 6만 1. 살지도 못하는데. 6만 1이라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6만 1이. 그냥 많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6만 1은 몇 년이냐면은 16만 4383년. 아시겠습니까? 1년이 365일로 계산되면 6만 1을 계산되면 16만 4천년. 16만 4천년 383년. 그래 10만 원이 16만 4천년. 10만 원을 계산되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6조. 6조원 빚자는데. 예.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다 갚으리다 그랬어. 1만 달러 더 빚진 자가 내가 그것을 갚으리다 그랬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16만 년을 살 수도 없고 하루에 10만 원씩 갚아도 16만 년을 살아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저축해서 갚아야만이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줬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 용서해줘버려. 그런데 이 친구가 나가서 백 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인데 천만 원 빚진 자입니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천만 원 탕감해 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돈을 천만 원을 빌려가거나 안 갚았어요. 그걸 탕감해 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걸 하면 뭐 6조라는 거 생각을 하지 말고 천만 원만 생각하면 너무지 가면 용서해 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 명이 있을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탕감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믿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내가 과연 누구한테 1000만원을 빚을 줬는데 안 갚는다 이걸 내가 탕감해 줄 수 있겠는가? 아니 난 아들이라도 지금 아니 물론 갚을 수 있을 때는 갚아라고 하겠지만 만약 와가지고 도저히 난 그 갚을 능력이 없다 날 좀 용서해달라 한다면 그걸 쉽게 용서해 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유 그냥 못 갚을 거 왜 가져가는지 그죠? 예, 당장 우리 그렇게 하자. 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 17장. 17장. 3절. 예. 3절, 4절까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 5절까지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 자, 지금 이 모든 설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듣고는 우리에게 뭐를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1만 달란트와 백테나리온의 비유를 듣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까? 믿음. 아, 믿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탕감은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1만 달란트. 이걸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지요. 우리가 용서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용서받은 이 빚은 1만 달러도 16만 년을 우리가 종로로 다음에 한 푼도 없이 다 모아서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의 모든 빚은 얼마의 빚입니까? 많아야 100데나리온. 큰 돈이죠. 1000만 원. 여러분 이 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는 그 옹졸함, 그런 품성, 마음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는 어디에 갈 수 없다는 겁니까?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할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얼마의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하지 않는 종입니까?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는 여기에 나오는 비유 속에 그 사람의 장본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뭐를 베풀어야 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1만 달란트의 이것을 옛날에 한번 계산을 해보고는 제가 제 스스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가 내가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뭐 해버리는 겁니까? 그만 잊어버려. 그 빚진 자를 보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 내가 탕감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잊어. 열심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 미래에 대하여 염려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죄라고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악해져 버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뭐를요? 그 계속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긍휼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나 거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18장에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은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 말 반드시 백단하려는 빚진 자를 뭐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탕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긍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속성인지를 예언의 신에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실물 상상 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 절반 조금 위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는 데서부터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긍휼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힘을 쓸 때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긍휼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남을 고쳐주려고는 하지만은 정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이 긍휼이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군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매우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뭐가 좀 생겨납니까? 동정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안 생겨납니까? 아유 미워하죠.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고 잘못을 범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야 되냐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야만이 그를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시켜 화목에 봉사를 하도록 하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늘 부족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불신을 나타낸다.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있을 때에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긍휼이 없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란.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속성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없어요, 본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다.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미운 사람에게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 이게 안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게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긍휼이 여기니까 그러겠지. 예,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1만 달란트를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 받았다, 탕감 받았다는 걸 기억할 때에 나에게 이웃을, 나에게 비록 잘못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용서받아서 저 친구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걸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만 뭐만 생각납니까? 1,000,000원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것만 생각이 나서 그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뭐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1만 달란트, 그것을 내가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을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가? 에? 하나님한테 뭐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떻습니까? 뭐 내가 뭐 그렇게 도적질 한 것도 없고, 뭐 사기친 것도 별로 없고, 내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았는데 뭐가 그건 죄가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 그럼 아담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많지. 그런 죄는 100달러, 전다 100데나리온이다. 1만 달란트의 죄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탕감받은 거. 이거는 갚을 길이 없어요. 16만 년을 살면서 갚아도 못 갚는 그런 엄청난 것.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 죄 때문.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은 바로 로마 병정이 아닌 바로 누가 죽인 거다. 내가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1만 달러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어진 모든 죄는 아무리 지어도 100데나리온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나도 그런데 너도 그건 다 우리 다 죄인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은약의 황금거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를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고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7장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지 않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긍휼을 거두라. 예. 예, 10장 12절. 우리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러분 이 말은 곧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하던 자들로서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비는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저 마음씨가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저 사람 참 자비롭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자비는 누구에게 사용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은 누구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고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신의 속성을 간직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